요거 그냥 떼다 먹어도 돼. 떼다 먹어도 돼. 꽃밭은 이렇게 이렇게 텃밭에다 어디 심어갖고 이렇게 이제 크지 않고 이렇게 요만 씨 이게 좋은 거야. 요만 씨 갈 때가 제일 맛있어요. 한 반평만 심어도 얘는 실컷 먹어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서 또 싹이 또 나온다고. 여기서 싹이 나와. 이거 넣고 연양제 주면 싹이 또 나와. 이게 그리고 쑥갓이 상추보단 더 재밌어. 이게 쑥갓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집에서 이제 우동이나 그 라면 끓일 때 있죠. 라면 끓일 때 쑥갓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이게 별미예요, 별미. 이렇게 하고 일로 와줘. 상추는 고기 먹을 때 먹고 이렇게 뭐 겉절일 때 먹는데 요 쑥갓은 그냥 라면 끓일 때도 먹고 저 뭐 우동 있지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우동 하나 사다가 이거 살짝 곁들여서 먹어봐. 끓인 다음에요 불을 끓이고 요 쑥갓을 그냥 불 끈 다음에 살짝 올려세요. 이게 먹으면요 아주 100% 200%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거 쑥갓. 안녕하세요, 화초 정팀입니다. 요새 바빠. 요새 지금 오늘 비와요. 비와. 비와. 네, 여러분들 비오는 장돌뱅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처럼 빨리 알려줘야 돼. 이거 그냥 봄이 왔잖아. 봄. 봄에는 부지런해야 돼. 안 그래? 곰도 이제 땀 쏟아서 기어 나왔어. 봤냐? 못 봤어. 어쨌든 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은 쑥갓이 쑥갓이 얼마나 좋은 채소냐면요. 이거 아랍니다. 자, 잠깐만요. 좀 내려봐. 난 안 하려고 자. 자, 쭉 내려보세요. 자, 쭉 내려보세요. 자, 자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쑥갓이 잎채소 있잖아요. 잎채소 중에 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냐면요. 철분, 칼륨, 칼슘. 뼈. 여기 뼈. 다리. 팔다리 뼈. 뼈. 이 쑥갓같이 좋은 거 없어. 여기냐. 진짜라니까요. 이거 쑥갓을 이게 텃밭에다 쑥갓 심어서 드신 분들은요. 내가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어디 넘어졌는데 다쳐가지고 기부세고 돌아다니고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사실이냐고? 몰라. 이 뻥이야.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알았죠? 저 내가 그 영양가가 이 정도로만 이 정도 이 정도란 말이요. 근데 내가 지금 쑥갓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밭에다가 쫙 이렇게 이제 참 저 밭에다 있잖아. 텃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까 하는 내가 자주 알려주잖아요. 텃밭 상추나 열무나 쑥갓이나 이런 잎채소는요 텃밭 그 밑거름이나 똑같아요. 복합비를 좀 살짝 넣어주고 우분 있죠. 이게 우분, 개분, 돈분 그거 섞여있는 탭이 있죠. 오래된 거 그 꿀팁 있다고 그걸 하나 사다가 미리 저 몇 달 전에 사다가 이렇게 봉지 잘라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숙성시키든가 그러면 그 저 거름 사러 가면 오래된 거 사와. 오래된 거 그게 거름이 뭔 거름이냐고. 아 지금 알려줄게. 갓추 탭이 여기에 저 개분이 35% 돈분 돈분이 10%? 아니 우분이 10%? 아 그거나 뭐 돈분이 돼지똥 그 돼지똥 발효시킨 거 10%? 우분 저 소똥 발효시킨 거 10% 그걸 넣고 거기다가 톱밥 발효시켜서 만든 상투 있죠. 트비 그걸 섞어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여기 이게 가축분 트비라고 나와. 이게 이걸 넣어야 채소가 맛있고 질거. 그냥 성분 저 농자재 파는 데 가면요 이거 팔아요. 가서 그냥 개분 주세요 준다고 하던 게 써봐 봐보면 뒤에 있으면 닭똥 많이 섞인 게 좋아. 어쨌든 요 비율이 내가 써본 게 좋더라고. 내가 상표는 잘 알려드리지 않잖아. 여기 내가 젊은이 또고 이거 물건 팔으면 나 이거 광고 아닙니다. 요거 사다가 팽개 좀 저 텃밭 있으면 텃밭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그 넓이는 저 손쉽게 지어 먹으려면 넓게 하지 마. 이렇게 손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삽 있죠. 삽. 저 삽자루로 이렇게 놓고 넓이가 삽자루로 이렇게 삽자루 넓이만 그래야 이쪽에서 따먹고 저쪽에서 따먹게 그래야 편해. 그리고 이제 길이는 그냥 쉽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자 이렇게 보세요. 넓이는 두 발자국 길이는 알았어요. 길이는 이제 농사 짓는 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너무 길어도 무줄 때나 뭐 할 때면 힘드니까 쪼개 사람을 이렇게 이게 여섯 발자국이니까 여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은 대략 한, 한 사람이 한번 뛰면 한 50cm 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 3m 이게 요절로는 1m 한 2~30 삽자로 집히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을 대요. 발을 대고, 이렇게 한 발, 두 발. 두 발 하시면 돼요, 두 발. 여기서 이제 길게. 여기서 이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요. 높이. 이렇게. 발이 어디 갔어? 한 발. 한 발씩만 심으면 돼. 발로 한 발씩 이렇게. 이렇게. 발로 한 발씩 심으면 돼,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씨앗은 그냥 그 만약에 봐보세요 농사를 안 짓던 데 있잖아요 이거 생땅 생땅이면은 그냥 요거 가죽분 있잖아요 그거 한 평에 한 포대를 집어넣어 한 포대 농사 졌던 데 비료 많이 뿌린 데는 그래도 한 평 넣으세요 여기냐면 이 입채소는 과채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양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포대가 대략 여기 크게 큰 거 있잖아요 큰 포대 쬐다는 거 말고 이게 몇 리터짜리인가 내가 지금 자 20kg 써있네 20kg 이제 20kg이면 저 중국 집이나 요런 데서 쓰는 밀가루 포대가 똑같이 밀가루 포대가 20kg 아니야 쌀도 20kg지 그걸로 놓고 이렇게 키우면 돼 그러면 이 밭이나 텃밭이나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먹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화분에다가 내가 키우는 건 지금 이제 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텃밭은 복합비료를 좀 넣어주라고 복합비료를 연하고 부드럽게 먹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맛이 나게 하려면은 뻣뻣해서 자꾸 부드럽게 먹으려면 이렇게 복합비료가 이렇게 작은 것도 나와요. 보면 이렇게 아까 나오니까 이런 건 그 농자들한테 가갖고 큰 포대로 막 그 20kg짜리 10kg짜리 말고 이렇게 이제 3kg 5kg짜리 나온다고 요거 하나 가지면요 텃밭 이렇게 한 3평 4평 가졌다면 요걸로요 한 5년은 질도 있어 키울 수가 있다고 보니까 복합비료랑 준비했다가 요걸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하자 요 가축들이 넣을 때 가축들이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요거 복합비료 있죠. 그게 만약에 한 평이다 보면요. 손으로 잡아서 이제 종이컵으로 한 컵만 뿌리면 돼. 종이컵을 이렇게 뿌리면요. 아주 그냥 씨 뿌리자마자 발아가 딱 되잖아. 그럼 저 뒤돌아서 가다가 뒤 쳐다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고 있어. 뻥이요. 이제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이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이제 텃밭이나 요거나 똑같이 이제 키우는 이게 집에서 키우는 방법은 또 틀리잖아. 요것도 밭이지만 텃밭하고 틀리니까 아니 요걸 내가 길르는 방법 어떻게 길러내 이것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요 봤죠 그 다음에 첼째 거 있어 자 봐봐 자 요건 컵밥에다 길르는 거 컵밥 길르는 거 요거 페트병에다 길르는 거 봐봐 페트병에다 길르고 이건요, 저 중국집에 짬뽕 시켰더니 용기다 갖다 주더라고. 이렇게. 집에 화분 있죠. 화분에다 이렇게 화초키도 이쁘다. 요 꽃피면 이뻐요. 꼭 국화꽃하고 비슷해요, 진짜. 그럼 이렇게 돈 얼마 안 들어가고 화초키 이거 꽃피면 참 이쁩니다. 이거 이렇게 길러가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언능 알려줄게. 요것은 저 내려놓고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요런 사각 화분 있다든가. 그렇다면 이제 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농사 처음 짓는데 화분 사고 멋 사고 뭐 사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 적게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 뭘로? 시치를 볼로 하나 갖고 있자 나 이거 하나 저거 주사 왔다니까 올 때
수질볼로 한번 내가 농사를 잘 지긋는 아닌지 한번 해봐요. 이거 다 쓰고 만약에 이 수질볼이 다르면 깨끗이 세척하고 재활용 내려면 되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재활용 그리고 수거하는 데 가면은 많이 쓴다. 이왕이면 이게 두껍고 깊이는 버틸게. 거의 한 뼘 이상. 요거 크기는 알아서 깊이 깊어도 좋아요. 깊을수록 좋아.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 크기만 차이지 키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 잠깐 씨앗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알릴라가 쑥갓도 있고 또 뭐야 이게 많잖아요. 보세요. 이건 요 열무도 있고 배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중에 오늘은 어차피 그러니까 쑥갓. 자. 아니야. 쑥갓은. 자, 쑥갓은 저 농자재 파는 데 가도 있지만 저 마트 있죠. 다이소 가도 팝니다. 근데 믿으려면 다이소는 1,000원인데 근데 그건 제가 한번 해봤더니 조금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종묘사 가면 쑥갓씨는 거의 다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그 대신 이게 있어요. 1,000원짜리는 양이 이만큼 들었고 2,000원짜리 이만큼 더 들었어. 솔직히 지사 용량을 봤더니 이게 여기에 뭐 그냥 포장지만 똑같은지 안에 그 씨앗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가서 2,000원짜리 사고 2,000원짜리 한번 해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햇빛이 동쪽에서 해 떠가지고 서쪽까지 갖고 완전 남양집 있죠. 그런 집들은 잘 돼요. 근데 이렇게 남쪽에서 이게 어떻게 저 동남쪽 있고 남서쪽 있잖아요. 근데 해가 하루에 입체선하고 과체선은요 특히 하루에 7시간 이상을 햇빛을 골고루 잘 비춰야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거지. 햇빛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대부분은 봄에는 햇빛이 잘 들은 집 있고 여름에 햇빛이 너무 잘 들은 집 있고 가을에는 또 겨울에 되면 햇빛 들은 집도 어수뚝이 들은 집 있고 앞에 백일동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 저층 있죠. 뭐 저층 햇빛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됩니다. 진짜 안 돼. 그건 옥상이나 어떻게라고요? 이사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얼지 쑥갓이요 이게 추위에 상추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때 심어도 됩니다. 추위에 강해요. 추위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내가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리 와봐. 자, 이것부터 알려드리자. 자. 우리는 쑥갓을 이렇게 따다놓고 항상 보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일이 험하잖아요. 막 나무 씨 뽑았다 심었다 직업이 조경 아니오. 그러니까 잘 먹여야 되는 게 특히 우리는 뼈가 강해야 돼요. 제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마흔이 넘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사는 거야. 알았죠? 잘 먹여야 되는 게 이게 칼슘 철분 칼륨 칼슘 기가 막힌 갱년기 있죠. 봐봐 안 늙잖아. 늙었어? 아니요 안 늙었어. 자 봐봐. 이렇게 길러서 한번 드셔보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쑥갓을 갖다가 한 평 다 심지 마요. 쑥갓은 성장 속도가 엄청 빨로. 근데 방법은 있어요. 한 평이면은 그걸 3분의 1을 잘라요. 봐봐. 내가 텃밭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을 만큼. 그리고 쑥갓은요. 저 뒤 문이 자동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저 쑥갓은 이렇게 잘라 먹으면 상추는 입을 따먹잖아요. 쑥갓은 잘라 먹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 잘라 먹고 다시 거기다가 유기질 비료 한번 딱 뿌리잖아요. 복합비료 살짝 뿌리면 또 올라와. 잘라 먹으면 또 올라와. 진짜 그래요. 이게 크기가 좀 전에 말했듯이 20cm에서 30cm 안에는 잘라 먹으라고. 크면 클수록 그 뿌리가 약해지니까 잘라주라고. 잔디랑 똑같아요. 잘라주면요 포기가 점점 더 커져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풍성해진다고. 가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잘봐. 이렇게 풍성이잖아. 이게 내가 이제 지금부터 완전 알려줘. 시간 많이 가네. 오늘 저 또 비가 끊쳤어. 빨리 일 나가야 돼. 자 여기다가 자 어쨌든 상추도 내가 상추나 쑥갓을 키우는 방법이 수십 가지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고기에 따라 이렇게 그
그 밭에 따라 심는 방법이 다 틀려. 그러니까 내가 그건 수없이 알려드리려니까 오늘은 이제 쑥갓이고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도 제가 전에 이렇게 밭그릇에다 심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볼래요? 밭그릇에다 심어도 얼마든지 키워서 먹을 수가 있다고. 이 까늘하게 발고 풍성하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거 심은 지 지금 며칠 됐나? 지금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밭그릇에다 이렇게 심어도 에? 이렇게 밭그릇에 심어도 슈퍼 상추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이거 보셔. 자, 뭐 아이 뭐 자 이건 요 요건 화분 있죠. 이거 내가 요건 화분이고 요건 자 이거 페트병. 자, 이 페트병. 자 이렇게 물 자 적당 좀 요 페트병 요거 됐고. 이거 내가 다 알려드렸잖아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집에서도 봐봐 이게. 자 요건 화분이. 짠. 여같이 상추밭이 돼버렸어. 이렇게 요건 이제 순대들이 심은 데요. 이게 좀 하나는 일찍 심고 늦게 심고 그러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요 나중에 요 흙으로 또 재사용하는 밥도 나중에 알려드릴게. 뭐. 아, 이렇게 자 얼마나 자 이 밥그릇 이제 이 밥그릇 자 밥그릇 조그만하잖아요 거기 국그릇. 자 국그릇 페트병 자, 이거 자 염자도 이렇게 잡고 있죠. 진짜 영상 나간 건데 봐보세요. 깔아서 보세요. 옆에서 새끼 막 치는 거 봐. 군자라는 이렇게 오래 가는가 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보니까 똑같이 씨만 있으면 돼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적당히 적당 꽁땅 심으르고 꽃 필 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찌뿔 찌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밑에 붕을 좀 또라게 이게 쑥갓이 물도 적당히 좋아하지만 배수도 잘 돼야 돼. 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수가. 왜냐면 날씨가 더워지면 물 주면 물도 잘 빠져야 돼. 근육을 세 군데 뻥뻥 뚫어줘. 적당히 적당히 뚫어줘. 어, 옆에 있어. 옆에 뚫린다. 요 밑에 막 요거 다 하나 뚫어줘. 이렇게 돌려 가지고 요쪽 그러면요 아주 이게 통기성 잘 돼야 되네. 이렇게 물을 주면 여기 물을 주면요 물을 많이 줘도 여기서 한 5분 안에 물이 쫙 빠지거든. 이렇게 이것도 좀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밑에 깍은 다만의 포대로 깔아도 되고 아무거나 그냥 돌멩이 하나 주다지. 돌멩이 하나 주다가 구멍만 그냥 사다 그 배양통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언능이 죠 자, 일단은 이제 배양도 갖고 와야지. 이거 여기 뭐냐면 굵은 마사요. 뭐 굵은 마사니까 뭐 굵은 모래도 되고 아무거나 돼요. 있으면 깔고 없으면 안 깔아도 돼요. 여기는 또 물구멍인데 배양도 나갈까봐 없으면 안 깔아도 돼요. 아무거나 뭐, 돌멩이 하나 몇 개 뭐 대충 갖다 막으면 되니까 물만 잘 빠지면 돼. 이렇게 하고 요거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텃밭명 있죠? 이거 상토. 보면 상토 2호. 저 보면 이거 엽채소, 뭐, 과채. 요거 보면 이렇게 생겨요. 요새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보죠. 근데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상토 따지지 말고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제로라스하고 여러 가지 섞인 거 있어요. 2호. 이게 상토가 2호는 입자가 좀 굵고 2호는 대부분이 저거. 씨앗초 이제 묘목 쓰려고 이렇게 그런 걸로 하는 게 있거든요. 요는 2호 섬대기. 여기 배수가 더 잘 되니까 2호.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제로라스 여러 가지 영양제 한 7, 8가지 섞인 게 있어. 그러면 거의 다 그거 싸고 양반하고 돼요. 싸고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얀 건 펄라이트고 요거 코코피트하고 이거 갈색 든 건 코코피트하고 코코피트하고 피트모스하고 섞인 거 이게. 이렇게 하고 든가. 그렇지만 집에 우리 집에 그 화분이나 뭐 그 화분에 있는 거 그 흙도 있다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연양제 비료기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쑥갓은 워낙 비료기를 좋아하니까 그 흙을 넣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좀 전에 있잖아요 그 우분하고 섞인 거 그 상토 그것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저 3:1로 섞으면 돼. 3:1로 그러면 잘 자라요. 3:1 이것만 넣고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봐보세요. 여기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조금 집에서 살라면 컴퓨터 못 사잖아. 그러면 유기줄들이나 이렇게 있어요. 압축된 건개분 세계. 예? 요거 이게 이제 우박이라고 하고 요건 또 좋지만 손쉽게 쌀 수 있는 거죠.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라고 다 넣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그냥 일자 그런 거로 이처럼 한 주먹 됩니다. 한 주먹 이렇게 많이 넣네요. 이 크기에 따라 이거요. 여기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고 아 우리 집에 내가 이제 저 복합비료 있잖아요. 복합비료는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섞였어. 복합이 글자 그대로 복합이요. 여러 가지 섞인 거. 그리고 그다음에 요소는 이제 그 하얀 색깔 말이죠. 요소는 말고 그 이제 요소는 질소가 많이 섞였고 얘도 원래 여기도 질소가 다 섞였습니다. 질소가 있어야 저 얘네들은 채소들은 빨리 커 풍성하고 그러니까 요거 있죠. 이거 이제 저 밥 숟갈로 한 숟갈만 이렇게 하다. 그런데 요 크기가 큽니다. 이게 이게 한 뺨 두 뺨 반 요거 한 뺨 두 뺨 이게 거의 이게 보면 요게 이제 요게 두 뺨 반이가 거의 한 요게 한 저 50cm 요게 한 45cm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깊이도 마찬가지 깊이도 깊을수록 좋아요. 25cm 이상만 두면 돼. 이렇게 이제 복합비를 빼갖고 이렇게 섞어 이렇게 섞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다시 또 여기다가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제로라이스 섞인 상추 뿌리 살짝 비료기 위에다가 덮으라고 이렇게 자 덮고 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씨만 뿌리면 씨만 야 씨만 뿌리면 씨앗만 씨앗은 적당히 봤어요. 밖으로 다 일단 아무도 넣어야 돼. 자, 이렇게 많이 뿌리지만 이 정도 엄청 많은 겁니다. 이거 요 하나 가지면요 이거 5-6번 저 길러서 먹을 수가 있어. 키워서 여기다가 꿀팁입니다. 꿀팁 보세요. 상토 있어. 자 여기다가 상토로 이렇게 한 주먹 올려 이렇게 섞어. 자 골고루 섞어 이게. 골고루 섞어라 볼게. 잘 섞어 이렇게 씨앗이 골고루 이렇게 저 나물 묻히듯이 이렇게 묻혀 이렇게 잘 묻혀 이렇게 그래갖고 이놈을 그래야지 씨가 어디로 많이 뿌리고 덜 뿌리지 없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려 이렇게 이게 농사가 원래 저 150평 200평 농사 짓는 것보다 요 농사 짓는 게 더 이게 복잡하고 그래 저희 그냥 다 다른 건 다 저 큰 것들은 다 막 중장비로 다 해버리잖아 막 장비가 제 중장비 아니라 그냥 이 농사 기계로 이제는 다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놓고 물을 샤워기를 살짝 줄 한번 할게요. 살짝 따뜻다 이렇게 살짝 꾹 누르죠 막 또 꿀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을 이제 이게 줄까는 이제 봐봐요. 아주 너무 세다. 여기 좀 불어. 아, 흠뻑 좀. 이거 흠뻑 이걸로. 그래갖고 여기서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거 이렇게 분산시키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물부터 흠뻑 줘갖고 쫙 고른 다음에 뿌리고 이제 저 스프레이로 이제 살짝 위에만 적게 줘. 이렇게. 이렇게 땡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놓고, 좀 전에 얘기했죠. 햇빛 없으면 절대. 아예 밖에는 옥상은 잘 됩니다, 옥상. 내가 앞으로 옥상에다가 토마토, 고추, 여러 가지 다 알려드릴 건데, 방법은 약간씩 틀리니까, 이제 제대로 알려드리려니까, 요렇게 덮어놓고, 그 씨앗을, 발화를 빨리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화에 이걸 요 쑥갓을 냉장고 사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심지 말고 이걸 요게
어디다 보관한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씨앗만 사다 뿐이지. 이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뜨뜻한 데다가 막 그 보관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선전, 아, 원래 청구가 난방 안 되는 창고에다 놨다가 뿌리면 발아가 잘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이제 이게 저 난방 안 되는 놈은 이렇게 막 추운 데다가, 근데 이제 요거 안 되면 냉장고 사놨다가 냉장고에 일주일 이상을 냉장실에다 넣어놔. 이걸 냉장실에다가 넣어놨다가 그 놈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섞어서 뿌리면요 발아가 잘 돼. 그거 이제 이렇게 뿌려놨으면 이제 발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꿀팁입니다. 덮개 있지, 덮개. 덮개, 덮개 이렇게 덮어놔. 이렇게 쑥갓은 다른 거 비해서요,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 보관해 허니에 따라 발아가 빠른데, 이렇게 이제 그 냉장고 넣어놨다 넣어갖고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한 최하가 일주일 안에는 이게 발아가 됩니다. 이게 여기 발아가 돼. 상추가 발아가 좀 잘 되는데 쑥갓이 좀 늦어요. 이렇게 덮어놔. 따뜻한 데다가 일주일 있다가 딱 열 한 번씩 열어봐요. 열어봐갖고 싹이 트잖아요. 싹이 트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거 떼내. 그리고 이제 햇빛으로 가라고. 여기서 막 좀 더 어느 정도 컸을 때 이걸 햇빛으로 팍 가버리면 꼬실라죠. 이게 화상이 나고 보니까 이 한번 열어봐요. 이렇게 이게 재밌어요. 한 번씩 봐갖고 하고 이게 열고 스프레이를 한번 싹 다시 한번 뿌려줘. 스프레이를 한번 이렇게 수분이 항상 있어야 하니까 뿌려줘. 촉촉하게. 그리고 또 닫아. 또 닫네? 안 났네? 그럼 또 집 안 뿌려줘. 또 닫아라. 그리고 또 안 났네? 그럼 또 뿌려. 어떤 사람들은, 슬기급한 사람들은, 에이씨, 저 씨앗이 망가져갖고 안 된다고 이걸 한쪽에다 팽개쳤어. 그때가 열어봤더니 콩나물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땅만, 이게 눈 뜨기 시작하고 땅만 올라오면, 이놈 갔다가 햇빛에 갔다가 이제, 햇빛 하루에 7시간, 8시간, 10시간도 좋아. 11시간도 좋아. 13시간도 좋아. 진짜. 옥상이나 바깥에 있으면 참 좋아. 알았어? 이렇게. 쑥갓은 추위에 강합니다. 어쨌든 아, 이 월동은 안 되고 막 겨울에는 안 되고, 그래도 다른 저 잎채소 중에 배추, 무 다음에 쑥갓이요. 이렇게 하고 길러봐요. 이렇게 또 자랑해. 오자가자 이렇게 길르잖아. 이렇게 자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풍선 요 한쪽에서 확 자르지 말고 요만큼 잘라먹고 여기다 유기질 넣고 요만큼 잘라먹고 유기. 이제 요렇게 컸다 보면요 여기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꼭지 유기질 비료를 물에 탔다가 물을 줄 때 그걸로 주라고요. 어떻게 준다고요? 요 페트병 가세요. 요 페트병 이제 페트병 여기다 물 2리터에다가 네, 또 알려주자. 그냥 네, 주문 굉장히 빨라. 아니, 채소가 다 약발이야. 아니, 다 영양제를 섞어. 이렇게 병뚜껑으로 하루천에 여기다 이렇게 타놔. 이렇게 타놨다가 이제 여기요 이렇게 흔들어놨다가 여기 이제 바로 색깔이 좀 변하잖아. 이게 보자마자 이게 요걸 바로 부르면 이게 빨리 안 녹아. 이게요 이게 바짝 말린 저 유기질 비료 아니요. 여기 이제 하루만 놔두면 이게요 딱 한번 이렇게 녹말들 갈때 진하게 변한다고. 요놈으로 여기다 이렇게 나는 요거 이제 지금 바로 주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 병을 이걸 다 주면 돼. 다가 이렇게 그러면요 폭풍 성장해서 큰 성장에 하나 길러면 이렇게 좀 제대로 길러갖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한테 배우면요 어느 나라 어디 가서도 화훼단지나 아니 화훼단지라 아니죠 저 꽃가게 차르셔갖고 이렇게 하시면요 절대 동네에서 욕 안 먹고 그 집 손님들이 항상 와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나같이 할 말 또 하는 것 같이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알려드리면요 그분들이 고마워서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죠. 알았어요. 이제 가야지. 나 일하러 가야 돼. 시험도 못 갔어. 그러니까 혼자만 하지 말고 누가 보라 했어요. 저 개똥네 저 집에 가갖고 그요 농사 이게 뭐였으면 에이 이게 뭐야 농사가 이게 뭐야 여기 이게 장더미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길러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길랜디야 그럼 길랜디 아니 키운디야 그러면 아 그냥 장돌병 한번 두드두드라도 보라고 그래요. 그럼 구독하고 딸랑 이게 딸랑딸랑 이게 벨 탁 눌러 딸랑딸랑한 거 누르면 장돌비가 탁 알려준다 그랬대요. 자 가야지. 자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